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 또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여러분들 챕터 1하고 챕터 2 동사유형 편이 조금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은 해야지만 좀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이렇게 밟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문제는 쉬운데 틀린 게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과 정리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제 속도 제가 좀 수업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많은 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두번 정도 반복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를 좀잘 하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일치 가보겠는데요. 수일치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수량의 형사의 수일치, 주의해야 될 기타 수일치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수일치는 보통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잘 물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단수 주어면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복수 주어가 된다면 복수 동사를 쓰세요라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주어 동사를 잘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주어를 찾는 다음에 동사에다가 바로 일치를 먼저 시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명사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얘를 가산명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 없는 명사가 있는데 셀수 없는 명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불가산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도요. 가산 명사를 꾸며주는 게 있고 불가산 명사를 꾸며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수량의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량의 형용사와 명사의 수일치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기타 수일치, 오늘은 수일치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빈칸이 동사 자리 또는 주어 자리가 된다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1순위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를 끼고서 나와요. 후치 수식 분사를 끼고서 주어 동사가 나오죠. 관계사절을 끼고서 또 선행사, 대부분 선행사가 되죠, 주어가요. 그런 걸 끼고서 이렇게 나오거나,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이 동사에 대한 것도 잘 묻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는 이 주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선행사랑 같은.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와 또 일치를 시키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나 부정사,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단수동사가 된다라는 걸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컴마하고 컴마 사이를 묶어서 주어 동사가 앞뒤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일치시키면서 문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동명사와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는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단수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is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필수 공식 10가지를 배우시게 될 건데요. 동명사나 부정사가 주어로 올땐 단수 취급인데 보통 동명사가 조금 더 시험엔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요게 주어라서 지금 해지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그다음 유도부사구문은 우리가 챕터 1, 2에서 계속 배웠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기본적으로 묻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많이 안 틀리시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전치사구는 뭐가 될수 없어요? 주어가 될수 없어요. 얘가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더 넘버러블한 표현이 있고요. 더 넘버러블한 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많은이란 뜻으로요. 많은 복수명사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복수명사의 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쓰셔야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은요.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선행사랑 시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행사가 지금 이거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apply for라는 게 뭐죠? 지원하다죠. 지원하다라는 거가 지원자가 지원하는 거지, 수가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행사를 요것만 선행사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가 되는 게 맞죠. 그 2년, 2주 동안에 그 포지션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의 수가 30명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거라서 요게 이렇게 수일치가 된 거지만 선행사는 요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서 복수동사를 썼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하죠. Everyone, each one of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 각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은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주어 자리에 man이나 또는 little 같은 그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량의 형사는 모두 대명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any가 여기 왔다면 많은 사람들 이 부분을 가리켰기 때문에 복수 동사 취급을 해서 복수 취급을 하셔야 되고요. 자, along with, together with 뭐 이런 표현들은요, 여기까지가 지금 전치사구로 끝나도 돼요. 그냥 부사구로 끝나도 되는데 이 부사구와 연결해서 A와 더불어서 B는 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A와 더불어서 B는 이라고 이렇게 끝나는 문장은 모두 B가 주어라서 B에다가 수일치를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스나 이더나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접속사로 보스 A and B, 뭐 이더의 or B, 리더의 nor B 또는 부사나 형용사로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스나 이더, 리더가 명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명사로 나온다면 보스는 복수 취급을 해서 아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이더하고 리더는 단수 취급을 해서 이즈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10번은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not only A, but also B. 요거는 접속사 편에 정리가 돼 있을 텐데요. 요런 걸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마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요런 애들은 A하고 B를 연결하는 표현이지만 수일치를 시킬 때는 동사와 가까운 동사에 수일치를 시키셔야, 동사와 가까운 그 표현에 수일치 시키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9번까지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량의 형사 명사의 수일치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수량의 형사 명사의 수일치는요, 일단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every라는 게 있고 all이 있어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every하고 all 같은 경우에는 뜻은 똑같아요. 둘다 모든 이란 뜻인데, every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와요? 가산명사만 나와요. 가산명사 중에서도 그 가산명사 각각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all은 가산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들의 합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가산명사 올수 있을까 없을까요? 올수 있어요. 불가산명사가 나온다면 단수명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동어휘를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브리하고 우리 보기 구성이 잘 같이 돼요. 그런 이유는 이렇게 의미가 비슷하고 수일치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얘가 만약에 뜨면 이게 단수야 복수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사가 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야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산명사, 클라이언트 가산명사죠. 고객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렸어요. 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S가 없어야지 맞아요. 라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였고요. 자, all 같은 경우에 얘가 가산이죠. 가산 복수가 잘 나왔네요. 얘는 맞았어요.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each도 마찬가지예요. 자, each라는 게 있고요. every라는 게 있어요. another라는 게 있어요. 자, 어나 언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뒤에 가산명사만 나와요. 뭐만 나온다고요? 셀수 있는 명사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사편에 가서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조금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가산명사가 나오고 가산명사 중에서 뭐만 나와요? 단수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불가산명사 못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게 2010년도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every 다음에는 원래 s는 안 돼요. 하지만 이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에브리가요, 모든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마다라는 뜻일 때는 이 뒤에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수 복수가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이틀마다, 2주마다, 2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브리 다음에 숫자, 수사가 들어가면 복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요두 번째 라인은 좀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부가 막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죠. 그죠? 도대체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several of the people 요거 둘 중에서 뭐가 맞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수량의 형사 다음에 of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회용사라기보다는 부분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everal, all, 뭐 most, 뭐 some 이런 것들이 부분 대명사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려면 예,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of 다음에 더라든지 이렇게 명사를 한정시켜준 한정사들, 더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또는 this나 that, this나 that 이런 거 다음에 명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네가 나오지 않으면 틀려요. 또 얘만 나와서도 안 돼요. 두 개를 같이 쓰던지 두 개를 같이 빼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several of people 요거는 지금 틀렸고요. 요게 지금 맞았어요 라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왜 틀렸냐면은 one of 명사는 더가 더 잘 됐어요. 근데 왜 틀렸냐면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죠. one 다음에는 무슨 명사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복수형 명사, 가산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one이라든지 it이라든지 그 다음에 everyone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음에는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명사죠.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of를 바로 써도 됩니다. 여기 오히려 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us라든지 them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는, 자, 우리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외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외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올이라든지 보스라든지 할프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어부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 명사가 나왔는데 얘가 없어서도 안 되고 얘가 없어서도 안 돼요.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올이나 보스나 할프 같은 경우는 전치 한정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어부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더 명사가 원래는 다른 표현은 안 되는데 얘는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블랭크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피플이 나왔어요. 근데 A번에는 매니가 나오고 B번에는 올이 나왔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기출이 되었던 표현인데요. 만약에 매니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매니 of 더 명사 전체 중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of가 없었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었던 거고 올은 of가 빠진 표현이 가능해요. 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추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another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another하고 other는요. 일단 another 다음에는 아까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 명사만 나오고 단수만 나옵니다. 하지만 other 다음엔요. 가산 명사가 나오면 복수가 나오고요. 불가산 명사가 나오면 단수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얘를 푸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보기 구성이 얘랑 같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another 다음엔 another나 other가 보기 중에 들어가면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여긴 답이 될 수 없어요. 얘 다음에는 가산 명사만 나와야 되니까요. 이키머트는 불가산 명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아더 다음에 가산 명사라면은 s가 붙어야 되는 복수형 명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요 표현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원래 틀려야 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another라는 게 또 다른 하나란 뜻도 있지만 하나 더란 추가의 뜻이 있어요. 얘는 추가 의미로 들어갔기 때문에 2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2주만 더 주세요. 라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nother 2 weeks는 괜찮은 건데 추가 의미로 들어갈 때는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하면 every랑 똑같아요. 언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숫자. 수사가 나오면 복수형 명사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퀴즈로 가볼게요. 2,000 people. 자, 앞에가 2가 되면 원래 명사 S가 붙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의 단위 있죠. 1,000, million, 100 이런 거 다음에는 S를 쓰지 않아요. 쓰면 틀린다 이고요. 만약에 1,000가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사우전드 S를 쓰고 of 다음에 명사를 바로 꾸며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수천의, 수천명의 뭐 명사, 수백명의 명사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S를 써야 되고 그때는 of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구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쨌든 요거는 맞았고요. 요건 S를 붙여야지 맞아요. of가 올 때는.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디스하고 마이는 똑같이 명사 한정사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마이는 소유격은 소유만 나타내 주는 거지 수일치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복수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아워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맞았고요. 하지만 디스나 덱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거든요. 가르쳐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복수가 되면은 얘는 뭐로 하고 바뀌셔야 되냐면 디즈로 바뀌어야 되고 대시라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도즈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답이 아니었고요.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레스라는 거는 뭐의 비교급이냐면 리틀의 비교급입니다. 리틀의 비교급이 레스고요. 퓨어의 비교급이 퓨어가 되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스는 리틀에서 나온 거고요. 퓨어는 퓨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뒤에는 불가사한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퓨어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산 복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산 복수였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퓨어가 맞다면 답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자,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두번 이상 반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량행사 명사의 수일치. 이따 문제 응용해 볼게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기출형 필살기 한번더 가보겠는데요. 자,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을 뭐라고요? 부분 대명사라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가 빠지거나 뭐 어부가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배웠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걸 배웠는데요. 네. 자, 우리 한번, 요거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얘네들은요,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나 이런 애들은요, 뒤에 복수형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머치라든지, 리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스, 이런 것들은요, 불가사한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이렇게 줄이 있는데요. 요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가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동사의 수는 무슨 동사를 써야 된다? 단수 동사를 쓴다가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요 1번 그룹에 있는 거는 요게 공통점이고요. 자, 2번 그룹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several, both 뭐 이런 것들은요. 뒤에 복수 명사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온다면, 동사는 복수 동사를 써야 되오가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룹 3로 넘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올이나 모스나 써, 매니, 할프 같은 경우에는 가산, 불가산이 모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산이 온다면 반드시 복수로 와야 돼요.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낼 때 복수로 와야 되고요. 불가산은 단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시킬 거냐. 얘가 사실은 주어잖아요. 근데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수 없어요. 두 개가 다 오기 때문에 이 뒤에 명사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뒤에 가산 복수가 왔으면은 요거에 따라서 가산 복수가 왔다면은 복수 동사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불가산 단수가 왔다면 요거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게 혹시 있을까요? 요거 안 돼요, 여러분들. 에브리는 왜안 되냐면 에브리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블랭크 다음에 어부 더 명사 요 문제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요 되게 잘 나오는데 그때 에브리는 안 돼요. 이치는 되는데 에브리 왜안 되냐면 에브리는 형용사적인 역할이 있는데 명사 역할이 없어요. 대명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라고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건 제끼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자, 요 several과 원은 왜안 되는가? 자, 여러분들 equipment는 무슨 명사라고 했죠? 불가산 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를 뒤에 쓸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any라고 하셔야 돼요. any는 여기 있네요. 가산 복수, 불가산 다올 수가 있고요. 복수 동사, 단수 동사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any가 답이었고요. 요게 왜 고난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복수 명사죠. 복수 명사면 일단 얘는 안 되는 거고요. 이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룹 3에 들어가는 건데 이세 가지가 오면 복수 명사가 왔을 때 여기 사실은 뭐가 와야 돼요? 아가 와야지 정상인데 is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를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예외적인 게 뭐냐면 any는 말이죠. 뒤에 가산 복수가 왔을 때 사실은 is도 되고 아도 된다라는 예외적인 게 있어요. 자, 뭐도 된다고요? is도 되고 아도 된다라는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기출되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 복수가 왔을 때 뭐뭐 중에 일부라고 얘기할 때 is, 아가 모두 된다. 요거는 any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퍼키즈 3로 넘어가서요. 요거는 가산 복수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every는 안 돼요. 그죠? every는 가산 단수가만 오니까 안 되는 거고요. 10번은 왜안 될까요?
어부가 왔으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정사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더가 나옵니다. 소유격이라든지 더라든지 디스나 대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뒤에 불가산명사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을 요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블랭크 어부 명사의 형태의 경우가 안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most, almost, the most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most, most of, the most, almost.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most는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뒤에 명사 이렇게 수식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는 품사가 회용사죠. 그리고 most 다음에 of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the 명사가 나오면서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분 대명사로 들어간 겁니다. 부분 대명사예요. 예, 괜찮아요.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더는 말이죠.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이 부분 대명사 앞에는 더를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거나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the most라는 거는 요거는 가장 뭐뭐하다라는 뜻의 최상급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분 대명사에는 앞에 더를 쓸 수 없어요. 예. 더, 올, 더, 모스트 뭐 이런 표현 없어요. 그 다음에 올모스트라는 거는 어부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부사잖아요. 부사는 명사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굳이 답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올모스트 올, 올모스트 할프, 올모스트 Everyone of. 이런 식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거, 거의 반, 거의 모든 거, 거의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안 되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안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라고, 호라고, 엔타이어 중에 안 되는 게 뭘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자, 올은 돼요. 근데 호라고 엔타이어는 왜 안 되냐면요. 얘는 저기에 들어가요. 그냥 일반 해용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홀은요. 엔타이어하고요. 무슨 해용사에 들어간다고요? 일반 해용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의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요. 앞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사서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럴 때는 the whole book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근데 말이죠. 제가 어제 책을 사서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럴 때 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올은 뒤에 따라 놓은 명사들의 합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basis 이렇게 들어가야 얘가 똑같은 뜻이 돼버립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얘는 수의 개념이고 얘는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 해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요 패턴에는 얘는 쓸 수 없겠죠.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every도 대명사의 역할이 없잖아요. 안 된다라고 했고요. each는 되지만 요거 안 돼요. once 안 됩니다. the one도 안 돼요. the one이나 또는 another, other 이런 표현 안 돼요. 전체 중에 하나라고 가리켰기 때문에 이런 표현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each만 답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no 회용사에서 안 돼요. 얘는 명사니까 돼요. 자, 근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논은 노 원을 줄여서 논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원이라고 할 때 전체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는 수사의 개념이에요. 전체 중에서 하나라는 건 수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사는 얘가 노가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노 원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노 원 자체는 어부를 달고 이렇게 못 와요. 부분 대명사의 표현으로 못 와서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not 원으로. 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논과 not 원이 된다. 여기 어부를 달고 왔을 때는 매우 어려웠지만 이것도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밟아주시면 토익이 되게 폭이 좋기 때문에 이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친구가 제 카페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선생님 제가 뭘 하는데 커플이라는 게 단순지 복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 커플 자체가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근데 커플이라는 거 하나의 쌍이란 뜻이죠. 그래서 페어라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그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개념을 잘 정리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얘네가 보통 뭐 제가 신발 몇 쌍이 있어요. 어떤 뭐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shoes, people 이렇게 복수명사거든요. 자, 근데 신발 한 쌍이 있고요.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거가 한 쌍이다, 한 짝이다, 한 어떤 그룹이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취급을 하시는 거냐면 모두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를 쓰셔야 돼요. 만약에 그 쌍이 여러 개가 됐다면 복수 취급을 하는 거지만 자, 근데 토익 시험에서는 요게 안 나와요, 지금요. 안 나오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고요. 토익 시험엔 뭐가 나오느냐? 바로 요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 오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웠죠. 복수 명사가 나와요. 복수 명사가 나오고 자, 여기는 뭐가 나와요? 많은 복수명사라는 뜻이라서 복수명사가, 복수동사가 들어가요. 근데 the number of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복수명사의 수란 뜻으로 단수동사가 들어가요. 자, a variety of range of는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이거는 뒤에 명사의 다양함이란 뜻도 있어요. 얘도 쌍이란, 커플도 쌍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뜻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얘가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다양한 뒤에 명사, 여기 형용사 역할이 있거든요. 다양한 뒤에 명사 이렇게 들어간 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 명사가 나오고 복수 동사를 쓰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뒤에 명사, 복수 명사가 나오고 복수 동사를 쓰셔야 돼요. 이게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쌍으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두 서너 개의 뒤에 명사, 두 서너 개의 뒤에 명사라는 형용사 용법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수 명사가 들어가고 복수 동사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조금 어휘 같은 거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지난달 5월 달, 4월 달 두 달 동안 뭐가 시험에 났냐면은 버라이어티하고 레인지가 시험에 났어요. 뭐가 시험에 났냐면은 버라이어티 어브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가 강조하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범위가 넓다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들어가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자, 한번 추가 포인트로 한번 요거 정리해 보세요. 와이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게 이번 달 기출이고요. 자, 지난달에는 아마 요게 나왔어요. 인멘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시브 들어갈 수 있어요? 익스텐시브 들어갈 수 있어요. 광범위한. 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브로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베스트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못 들어가냐면 요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스페셔스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서 스페셔스라는 게 있는데 스페셔스라는 거는 공간이 넓다라는 거지 이게 방 같은 게 넓다라는 거지 이게 범위가 넓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셔스 룸 이렇게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범위가 넓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셔스 빼고는 얘네는 다 답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추가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수일치도 정리해보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부정대명사로 하는 것들인데요. Anyone, everyone, someone 뭐 이런 것들은 부정대명사로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온다면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형용사로는요. this나 that이 있어요. this나 that은 아까 했었죠.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면 this. 만약에 복수로 들어가면 앞에가 this나 도즈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대명사의 포인트는 수일치가 기본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근데 토익 시험에서는 공통점은 이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그 차이점이 매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디스와 데스 차이가 뭐냐? 잘 들으세요. 디스와 데스 차이점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제품을 개발했어요. 어떤 회사가 X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걔가 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제품이 더 괜찮다라는 거죠. better than이라는 거예요. 뭐보다? 블랭크보다. 그 B라는 회사의, Y라는 회사의 그 제품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X라는 회사의 제품이 Y라는 회사의 제품보다 더 괜찮아요 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 대신하는 말에 대명사를 쓰셔야 되는데 요때는 this를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 this를 쓰지 않고 한 문장에서 되풀이되는 말 특,
특정한 명사가 아니라 되풀이되는 말, 반복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시나 도즈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단수면은 대시 쓰고 이게 만약에 복수였다면 도즈를 쓰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도즈였는데요. 이 도즈는요. 잘 들으세요. 원래 저것들이죠. 이거 뜻은 저것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자 지금 얘는 뭐죠? 관계대명사, 후칙 분사, 전치사, 투부정사 얘는 수식어 구들이에요. 자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나 이런 거에 뭘 받으면 수식을 받으면 도즈가 뭐가 된다? 도즈가 뭐가 되냐면 불특정 다수의 의미를 가져요. 자, 이 불특정 다수는요. 사람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물도 뜻할 수가 있는데 토익 시험에서는 주로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도주 후하면 어떤 어떤 사람들, ing가 나오면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식어구가 이렇게 도주 후, 도주 어텐딩 뭐 이런 식으로 참석하고 어디 어디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뭐 뭐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뭘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부정대명사에서 anyone이랑 매우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anyone은 누구나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뭐뭐하는 얘는 사람들이라고 들어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은 유사합니다. 해석은 유사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anyone은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도즈는 복수 취급을 하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잡아보시고요. 지금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주어 동사 찾기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레주메를 인사부서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인칭대명사 있죠. 10번 같은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형용사 구나 절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들어갈 수 있는데 someone이라는 거는 누군가란 뜻이에요. 이거는 해석상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누구나 누구든지 어떤 어떤 사람들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얘는 단수, 얘는 복수였기 때문에 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랑 시킨다? 선행사하고 시킨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가 생략이 됐어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의미는 비슷했지만 수가 달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고 어나더는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디아더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나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나더는요 물건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어나더입니다. 이렇게 할 때 표현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남았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디아더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어요. 토익은 품사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품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형용사, 명사수의 기능이 있으면 동그라미, 명사 주어 자리에 있으면 동그라미, 주어 자리에 만약에 온다면은 단수면 is, 복수면 are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형용사일 때 명사의 수가 이런 거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은요. 형용사 역할 있어요. 자, 이것도 쓰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남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쓰면서 하셔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정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another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하나, 그 다음에 명사 역할이 있고요. 주어 달릴 때 is가 들어가고요. 네, 가산 단수만 온다라는 거 아까 공부했었고요. 자, the other의 뜻은 나머지 하나. 나머지 두 개가 아니라 나머지 하나. 만약에 둘 이상이 남았다면 the others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머지의 수를 몰라요. 만약에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면은 the others. 근데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others라고 하시는 겁니다. others라는 건 형용사가 없어요. the other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자, 근데 얘는 그 형용사의 기능이 없어요. 얘는 명사로서만 기능을 하고요. 복수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형용사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신다라는 거. other는 형용사의 기능은 있고요. 명사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other는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절대 올 수 없겠죠. 목적어 자리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other하고 another는 아까 짝을 지어서 가르쳐드렸고요. 자, each other는 서로서로라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어 자리에 못 와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어디 오느냐. 명사 앞에도 당연히 못 와요. 동사 뒤에나 전사 다음에만 옵니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둘 사이에서는 each other를 쓰는 거고 셋 이상일 때는 one another를 쓴다라는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우 많은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 이상 꼭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빠르고 단기간에 고독점을 만드는 게 좋지. 1년 이상 토익 공부를 하실 거면은 그냥 하루에 그냥 30분씩만 공부하셔도 되고 아예 안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토익을 마스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토익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오래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거 하다가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하다가 앞에 거 까먹고 뭘 하는지 몰라요. 오래 공부하면 단기간에 끝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좀 힘들어도 참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펍퀴즈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인포메이션은 무슨 명사에 들어가죠? 얘는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못 온다고요? 얘는 못 와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얘가 답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는 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디테일은 세부 정보라는 뜻일 때는요, 상세함이라는 뜻일 때는 뭐 불가산이지만 얘가 세부 정보라는 뜻일 때는 가산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디테일이 될 때는 뭐가 답이야? 아더가 답이야 라고 하셔야 돼요. 어나더도 물론 답이 될 수 있지만 어나더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어나더는 가산명사가 들어갈 거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에 S를 빼고 또 다른 정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지금 이게 주어 자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밴딩 머신 중에 하나가 여기 세컨드 플로어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에 뭐 로비에 있어요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other는 예, 주어 자리에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의 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is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답이야? 10번이 답이야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는 거죠?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어부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명사 중에서 주어는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명의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지원했던 지원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년이란 경력이 있고요. 그럼 나머지가 몇 명 남은 거죠? 둘 남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둘이니까 the others라고 표현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from to를 잡으시고요. 한 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럼 one이랑 비교가 되는 건 뭐예요? another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여기다가 the other라고 뭐 하거나 그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one하고 비교가 되는 거는 another라고 정리를 해두세요. 하나는 어떻고 또 다른 건 어떻다. 일반적인 대중적인 의미로 some하고 비교하는 거는 others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짓는 문제였던 거죠. 이건요. 넘어갈게요. 10번은 아까 풀어봤던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보기 구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으시고 후치 수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형용사 구나 절 여러분들이 인칭대명사는 ing, pp, 관계사, 절 이런 거에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수식을 못 받아요. 수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가 아니고요. 여기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접속사 얘는 답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럼 답이 뭔가요? 10번 하나밖에 남았죠? 근데 여기서 추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후에버 이번 달 기출 이번 달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후에버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뜻이 anyone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anyone who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뭐뭐 한 사람은 누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접속사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nyone who is interested. 이렇게 됐던 건데요. 자, 그럼 후에버가 답이 되는 길은 이렇게 되면 답이 될 수 있어요. 후에버가 anyone who랑 똑같았기 때문에 whoever 다음에 is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거에 대한 답으로 될 수 있어요 라고 고를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is가 없었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를 추가 정리해 주시고요. 총정리 해설 가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구성을 보면 이제 수일치 문제라는 거 알겠고요. 어부 명사가 연결되면은 이 뒤에 있는 명사의 수를 먼저 따져보세요. 가산 명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 올 수 없는 게 몇 번이에요? 일단 요거는 될 수가 없겠어요. 요 세 개는 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주어인데 동사가 뭐가 됐죠? 요렇게 단수 동사가 왔죠? 그래서 오라고 뷰는 복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비번이 답이야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이것도요. 블랭크 다음에 어부 더 명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복수 명사 중에 어쩌구라고 풀어야 되는 건데요. 어부 더 명사를 달고 못 오는 게 뭐라고요? 얘는 일반 형용사라 안 돼요라 그랬죠. 그래서 A번이 답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은요. 이게 동사고 요 부분을 묶어 주시고 얘가 주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어부 더 명사 요게 들어갈 수 없는 게 이거고요. 복수 명사를 쓸수 없는 게 이거라고 그랬고요. 그럼 얘가 두 개가 답인데 동사가 지금 이번에는 복수 동사가 됐기 때문에 답이 A번이에요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요거 배웠죠, 여러분들?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하고 디 중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였다라는 건뭐 그런 건데 지금 이게 후치 수식 구조가 hire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거니까 어떤 회사에서 연 단위로 채용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D번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요.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무슨 구조가 나오냐면 불완전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얘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절 명사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요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장을 풀으셔야 돼요. 자, 딱 보니까 명사가 나왔어요. 동사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른 무슨 관계 대명사? 무슨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이 동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사의 수일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요. 자, 그 다음에 능동태에 수동태가 또 어떻게 돼요? 라고 묻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거를 또잘 물을 수 있어요. 모두, 자, 어디를 보고 선행사에 일치를 시키시는 겁니다. 선행사를 보고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복수였기 때문에 일단은 단수는 다 지우세요. 얘는 단수, 얘 단수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태를 일치시키세요. 그 다음에 태죠? 자, 수일치 했어요. 태입니다. 자, 목적어 나왔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는 답이 아니에요라고 해서 A번이 답이야. 이렇게 끌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행사가 나왔고 동사,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문제, 얘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subscribe A하고 C죠. 그 중에서 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자, 7번을 가보겠습니다. 7번은 저한테 데드라인을 알려주세요.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데드라인 알려주세요. 뭐 하기 전에 미스터 킴앤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서머 베이케이션을 결정하기 전에 알려주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어쨌든 여기가 주어고 이게 동사 자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명사 and 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and가 보스 and도 마찬가지고요. 명사 and 명사가 들어갈 때는 이걸 모두 복수 주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복수로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하고 이걸 잘 보신다면, where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to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고요. 이 뭐뭐 해야 할지란 표현은 명사 자리에 온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라고 목적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능동으로 풀으셔야 되겠죠. 자, 일단 순서를 잘 맞추셔야 돼요. 수일치, 그 다음에 태, 마지막이 시제. 이렇게 풀으셔야 되겠어요. 자, 8번도요. 여기 앞에 선행사가 나왔죠? 동사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였기 때문에 복수 동사 중에서, 동사가 아니니까 지우셔야 되겠고요. 이거 두 중에서 얘가 답이야.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수식구조 묶으시고요. 동사 주어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얘는 수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수일치가 단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에요. 얘는 동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D번이야라고 해결하셔야 되겠고요. 자, 항상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으세요. 뭐라고요?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으세요. 그래서 동사를 찾았더니 아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거에 동사 수일치가 되어서 D번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일치는 세 가지로 나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주어 동사의 수일치, 수량의 형용사 명사의 수일치인데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할 때는 일단 지금처럼
주어 동사 일단 잘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포지션을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빈칸이 있든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든 그거에 먼저 수일치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테라든지 뭐 이런 걸 그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 수량의 형사 명사의 수일치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걸 먼저 잘 따져 보시고요. 그거에 맞는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표현을 좀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수일치에서 중요했던 표현들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일치 정리 잘 하시고요. 감사했습니다.